음식 하는구나. 여기 온 사람들이 해 먹으려고 한 거네. 텐트 친 게 아니고. 어서 오세요. 어서 오시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복 많이 받으세요, 선배님. 날 샜다. 날 샜다. 뭐 찍을 게 뭐 있겠어요? 곰탕인데? 안병일 TV 공감 플러스. 보통 사람들의 진솔한 삶을 일상 이야기에 담았습니다.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. 엄청 많아요. 네, 많아요. 두 개 큰 거. 맛 없어요. 아니 이제 물 빠지면 있어요. 아 그래요? 얘가 나한테 물맹이가 하다 보니까 저게 이게 아직도 바다라고 해도 믿어요. 믿을 것 같아. 응, 믿어. 바다라고 하면 믿어. 바다인 줄 알아. 공감플러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일상이야기 제40화 오늘의 이야기는 대청우 하루입니다. 이 대청을 사는 물고기예요, 어르신? 네. 어, 이건 뭐예요, 종류가? 이게 블루겔이라고요. 네? 블루겔이라고. 블루겔. 예. 그 나쁜 어종이잖아, 아닌가? 예, 나쁜 어종이 맛있는데. 아, 맛있어요. 이거 외래종 아니에요? 외래종인데. 예. 네.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식이 잘못됐어. 아, 이거 먹는 거예요? 그럼 맛있는 거지. 이거 얼마나 맛있는 거야? 나 이거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. 그렇구나. 그럼. 아니 이거 그 입질이 얼마나 야무진데 이게. 베스트도 나쁘다 그러잖아. 예. 네. 베스트 다 안 먹잖아요. 아, 그러니까 그 잘못 인식이 잘못됐다 그러잖아. 아. 아 다른 건 저 외국에서 원양어 사 먹고 그 밭대로 다 사다 먹으면서. 네. 외래종이라고 맛없다고 안 먹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지. 글쎄, 난 그 이해가 안 가. 맛도 안 보고. 그 물고기들 왜 버리는지. 아니 글쎄 맛도 안 보고. 응, 사료를 갖다 쓰고 앉았고. 아. 예, 그런 식으로. 이거는 뭐 매운탕이에요? 회 뜨는 거예요? 매운탕? 이걸 어떻게 먹는 거냐? 매운탕이야. 프라이팬에 기름 조금 두르고. 네, 튀겨요. 소금 뿌려 같이 끝내줘요. 아, 블루길이. 입질이 그냥 끝내줘요. 그렇구나. 이런 종류. 허, 고기가 맛있어. 이 블루길이 많아요? 대충은? 그렇죠, 많지. 아, 그게 베스예요, 사실? 아, 이게 대실까요? 아주. 우와, 이 베스 생긴 거구나. 네. 저건 다 베스네, 저기는. 다 베스예요. 큰 논막이네, 그냥 상키로. 네. 아니, 베스를 왜, 그, 뭐, 뭐라 그러죠? 구조단들이 막 잡아가서 갖다가 폐기시키던데 무늬에서? 아니 그러니까 야생 뭐 어쩌고 그게 잘못됐다. 아 그렇구나. 우리나라 뜯어볼 시기 많아. 참 많아 그냥. 아 I'm not afraid to die.
올라오세요. 이렇게 이렇게 고래가 모양이 난다. 됐다. 꼭 고래다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일상이야기 제40화 대청호의 하루였습니다.